네,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이 50% 감염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위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위암 원인 중에 하나. 네, 그래서 이 위암 원인 중에 하나인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최근 갑상선암의 1위를 내주긴 했지만, 위암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암 발생 순위 1위는 갑상선암이고 폐암은 2위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위암 같은 경우에 3위입니다. 3위. 네,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갑상선암이 12%, 폐암은 11.8%, 그리고 위암은 11.6%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1, 2, 3등 중에 3등이 위암인데 위암은 위 속의 건강한 세포가 변하고 통제불능으로 자라기 시작하면서 생긴다고 하고요. 대개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악화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생존율이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위암은 위장에서 시작해서 이제 간이나 폐나 뼈를 포함한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질 수가 있다고 하고요. 위암의 가장 흔한 종류는 이제 위선암인데 위암의 9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유전적으로 가족 중 누군가 위암을 앓았거나 위 수술을 받은 경우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악성 빈혈, 비타민 B12 부족으로 적혈구 수치가 매우 낮을 때, 뭐 이제 악성 빈혈, 그리고 가계성 대장 폴립 증, 무산증과 같은 몇 가지 위약적 조건에도 발병 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위암의 위험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장 점막에 기생하는 세균이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위암을 일으킨다고 하고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헬리코박터균을 1급 발암물질을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한국인의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약 50%에 이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균은 이제 위장의 궤양과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의 일종으로서 위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고 다양한 변종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와 관련된 진료를 받을 때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헬리코박터균은 항생제로 치료가 될수 있는데 이러한 치료가 이제 위 발병률을 낮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암들이 그렇지만은 위암은 식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훈제 음식, 젓갈과 고기, 그리고 절인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은 위암의 이제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 이제 담배, 술, 네, 만병의 근원입니다. 만병의 근원. 담배, 술, 그만 드셔라. 그만 좀 드셔라. 네, 그리고 과체중. 네, 역시나 만병의 근원, 과체중. 네,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 발병 가능성이 더 높이고요. 자, 위암의 증상은 무엇일까? 위암의 증상은 피곤함,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배부른 느낌, 속쓰림, 소화불량,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복통, 이유 없는 체중 감량, 배고픔을 느끼지 않음, 피가 나거나 검은 대변, 네, 이런 부분 혹시 있으시면 그 위암을 조금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암은 환자의 건강 상태나 진행 속도에 따라 치료 경과가 크게 차이가 나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종양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한국인이 50% 감염된 이 헬리코박터균, 네, 그것이 이제 위암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이라던가 생활 패턴,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씩 확인해 보시고 또 건강검진도 자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보험인 서울의 건강정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